동대문구가 장안동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S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구민회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자 구의회에서는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이라는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결국 구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구청의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커졌습니다. 김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관련 예산 약 20억 원을 올리며 장안동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을 공식화한 동대문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SH공사 소유 구민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이 필요하다며 관련 안건을 구의회에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의견은 하나같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약 510억 원의 예산이 드는 사업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꼬집었습니다. 구유지인 전농동 문화부지와 시유지인 구민회관 부지를 맞교환하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구민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30층에서 납득이 잘 안 간다는 거죠. 문화부지라고 조성을 해놓은 땅은 도서관이 들어온다고 해가 협의가 끝나가지고 문화부 보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민회관 땅은 시유지인데 거기라도 우리가 이런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 그러는데. 구민회관 부지는 리모델링이 중단된 채 건물이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쓴소리도 더해졌습니다. 구민회관을 먼저 비웠어요.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 입주 단체들을 다 빼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저희가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이 얼마가 드는지에 상관없이 이거 정말 너무 주먹구구식이지. 이거 누가 봐도 계획이 됐다고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사업 추진에 앞서 SH공사 소유의 구민회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던 구의 계획은 결국 구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동대문구 구민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장안동 357-1외 두 필지 취득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취득 대상 목록에서 삭제하고 올해 안에 부지 교환과 매입 작업을 마치고 장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수순에 들어가려 했던 동대문구. 구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